나 오늘 악녀님한테 연락했다. 아니 내가 악녀님 완전 좋아한다 그랬잖아. 사인 중? 아 나도 사인 받고 싶어. 아니 나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님들 나 진짜 내가 남하고 친해지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막 봐봐, 내가 처음에 어떻게 보냈냐면, 저를 알게 됐습니다. 너무 즐겁게 보고 있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두근두근 팬입니다. 이렇게 보냈어. 너무 잘 보고 있고 연락하고 싶어서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이런 거 처음 해보지만 연락드립니다.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오 대박 레이님이다. 안 그래도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거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허헉 이렇게 이모티콘이 왔어. 소라카페이님님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보냈으면 그 다음엔 고모 그 답장을 헛 느낌표 제가 남들한테 어떻게 연락 나 먼저 연락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번호 따는지 몰라서 무례하지만 이렇게 어둠의 경로로 연락드렸어요. 하트 처리님 너무 좋아요.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로 까지 왔어. 근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 답변을 못하겠어요. 저랑 사귀어요 키스하실래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고백해서 혼내주자고? 아 너무 방송 같잖아 그러면. 아 나는 이용하려고 연락한 게 아니라고. 악녀님 남친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라고? 아니 없는 거 내가 유튜브로 봤는데. 어? 나도 트위치 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라고. 안 간다고 나 안 가. 어 악녀님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제가 한우 쏠게요. 그럼 만나죠? 악녀님 물결표 다음에 보냈어. 존나 부담된다고? 그러면 이모티콘을 보낼까? 왜냐면 이모티콘을 왜 보내냐? 겉으로 보고 읽고 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남기면 두 개니까 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때? 난 되게 괜찮은 카톡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러면은 날짜를 어떻게 잡아? 갑자기 밥을 먹냐고? 어쨌든 간 만나야지. 줄까? 존나 귀찮게 한다고? 아니 첫 대화에 밥 한 끼 하자고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야?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랜선 식사도. 아니 괜찮지 않아? 그러면은 난독증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건 좀 괜찮지 않나? 부담이 안 되잖아. 아 그러면 어떻게? 아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잖아. 감사합니다 너무 기뻤어요까지 왔는데 그럼 뭐라 그래. 카톡 그냥 공통점을 찾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나 보면은 친해지는 거지. JK 쌈디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덕